크루즈 말씀하시니까 네. 기억나네요. 네. 톰 크루즈가 보통 대역을 안 쓰죠. 네네. 어, 그리고 자기가 다 한다고. 그렇지, 액션 다 하죠. 장혁 씨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. 오. 아. 네. 장혁 씨는 대역 안 쓰는 걸 유명하죠. 이번에 그러니까. 보이스에서도 하나도 안 썼죠? 이번에 대역은, 네, 그냥 혼자입니다. 아니, 혼자 다 했죠? 네. 와, 어떻게 가능하죠? 하는 거야. 그러니까, 왜냐면 대여가한테 돈을 이렇게 나누는 게 싫어서 그런 거예요? 아니요, 그런 거 아니라도. 아, 미안해, 저기 문외 아니라. 예. 아니요, 그 진짜 예전에 예. 정말 그 첫 영화를 찍었을 때 첫 대역을 해주신 분이 사고가 났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 마음에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아~ 그다음부터는 어지간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하자 이렇게 됐어요. 그 당시에 보면은 저, 네. 요 저 봉고이죠, 봉고. 네. 봉고를 내가 운전을 하고 산길을 올라가는 장면이 있었어요. 네. 차는 달리고 있습니다. 네? 산길에서 그 오른쪽에 그 조수석 있죠? 네. 조수석 창문으로 뛰어서 넘어서 들어온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. 달리고 있는 차 안으로 네. 조수석 창문을 통해서 사람이 들어왔다고요? 이 사람. 네, 그랬습니다. 그걸 측정하셨다고요? 네. 와. 아니, 감독이나 뭐 또 스태프들은 스턴트 어, 하는 분들도 그렇죠. 감동받겠지만 이걸 아내나 가족들이 알면 가족들 알아요? 와이프가? 모르죠. 거의 드라마 안 보더라고요. 아, 조마조마하니까? 아니요, 그냥 피곤하니까. 아,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. 아, 그래, 애가 셋이니까. 그쵸. 그러니까 2010년도에 KBS에서 처음으로 대상을 받아서 네. 그래서 이제 집에 딱 들어갔는데 네. 보통 12시 넘어서 들어가잖아요. 그렇죠. 그렇지. 그래서 딱 들어가가지고 그 트럼펫 딱 나왔어! 딱! 뭔가 문을 딱 열려고 오, 예. 자고 있어서 문이 안 열리는데 저 부모님 집 들어가서 1년 1월 1일 거기서 마셨어요. 아, 진짜요? 자느냐고? 너무 피곤하냐? 그건 봤겠죠. 상, 상을 받는 거 봤는데. 봤는데. 한참 그 남자애들 두, 그때는 이제 둘이었을 때. 네. 아우, 힘들다. 그러니까 그러면. 힘드니까 지쳐서 자는 거예요. 아, 뻗으셨구나. 그리고 장혁 씨는 집에 갔다가 문 안 열리니까? 부모님 집 가. 우리 현현주 씨 와이프는 좀 그 남편이 뭐든 하는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를 챙겨서 좀 봐요?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막 그래요? 주무세요? 깊은 한숨이 그집도 제가 되게 깊은 한숨 맞나요? 아니, 맞는 사람들은 교제법이 있어서 만나는 것 같아요. 이런 거짓말. 야, 그러지 마. 야, 좋다, 좋다. 살아야 돼. 아, 나 얘가 진짜. 아, 근데